슬슬 풍겨오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응. 다 됐어. 그냥 손님 오면 팔기만 하면 돼. 그냥 기분 좋아 보이세요? 아, 기분은 좋지. 왜요? 이러고 월급 받고 하니까 기분 좋지. 뼈가 스트레스 오히려 풀려가지고 뼈가 두꺼운데? 뼈가 풀리쁜다 이거. 어떻게 뿌려 그 치모 이거 얼마나 좋아. 노을은 좋은 이에 그런 것든 집을 짓고 사랑하는 분인가.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문자를 시클로 맞추시네요. 족발 골목 속에서 청춘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곳에서 이웃의 정은 남았습니다. 장사 또 끝나고 나면 다 또 이제 의 좋게 지나고 서로 미운하고 오나 맨날 눈쯤은 봐야 되는데 거기다 딱 두고 있으면 뭐래. 그래 편안하게 살자 그러는 거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래. 때로는 정이 넘치는 곳으로, 때로는 치열한 삶의 경쟁이 벌어지는 곳. 천호동 족발 골목. 그곳에는 진한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동안 족발하면요 장충동, 그 다음에 이제 공덕동을 떠올렸었는데 천호동에 저렇게 맛있는 족발 골목이 숨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미처 몰랐던 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지갱 어디로 만나봐야죠? 네,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죠. 내장산 자락에 숨어 있는 마지막 오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도 놓치기 싫을 만큼 그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 가을의 초입에서 내장산이 품은 마지막 오지 속으로 떠나봅니다. 네, 계곡 줄기 따라 쭉 가다가 마을 전에 다른 길 빠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날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 어둑어둑해요. 아이고, 이거 한낮에도 꼭 밤 같은데요. 불안하다. 비가 와서일까요? 잠깐만요. 창문을 내려봐봐. 이렇게 뭐 보여? 아침에 이렇게 족발 보호구역 출입금지. 출입금지? 이곳 날씨도 낯선이가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진짜 많이 온다. 여태 오지 촬영하면 제일 최고로 봐요. 대체 무엇을 숨겨놓았기에 이토록 내리치는 건지. 들어가면 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해지는 듯합니다. 세차게 오네요. 이렇게 폭우 속을 한참을 헤쳐 들어간 곳에서 어? 지금 그거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어? 그렇게 발견한 집 한 채 산장인 듯한데요. 이런 곳엔 대체 어떤 이들이 사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집이 한 채 있다 그랬다고? 저렇게 좋은 집이라고는 못 들었는데. 이 골짜기엔 집이 한참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쪽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혼자 사는 사람이요? 네. 뭐 혼자 사는 사람 아닌가요? 예? 혼자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니까 있다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막 카메라를 막. 아, 저희가 오지마을 찾아다니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이쪽 혼자 사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이쪽 위로 올라가면 사시는 분이 더 있나요? 여기로 올라갈 데 없어요. 아, 여기 마지막 집이에요? 네. 어차피 여기 끝나요, 여기는. 아, 길 여기서 끝이에요? 네. 더 위로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호탕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와는 다르게 여기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어? 여기로 올라갈 데 없어요. 아, 여기 마지막 집이에요? 네. 숨겨주신 건가? 분명 집이 없다고 했건만은. 어? 아니, 사람 사는 흔적이 보이는 것이 폐가는 아닌 듯한데요. 저기 실례합니다.
이 집 아니야? 이곳이 바로 이제껏